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아이고, 떨어졌네. 오늘은 그 뭐지? 예전에 여기 고로운 마을을 구해줬었는데 여기 못 보던 동굴이네요. 뭐야? 구해주고 끝났으니 한번 마을을 돌아보고 있어요. 못 가던 구역도 이제 갈 수 있을 테니까. 여기 어디야? 괜히 올라왔네요. 여기 진실의 눈으로 올라오던 집인 것 같고요. 집이래. 그 뭐지? 온천수가 나왔던 무덤. 그리고 강이네. 여기 열렸죠? 여기 또 온천수가 있네요. 여기 도이들이 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불화살로 들어와서 보도록 하고, 저쪽 위에 입구가 막혀 있어서 못 갔던 동굴인데 저기를 가볼까 합니다. 여기 아직도 막혀 있네요. 너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. 아이고, 미안. 늑대 무시하고. 아이고, 또 떨어질 뻔했네. 굴러가자. 고론 마을에 도착했는데, 입구가 어디더라? 여기 올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이쪽도 전에 못 갔던 곳 같은데, 고로는 못 올라가나? 한번 들어가 보자. 고론으로 데워야 될 것 같아서 변신했고요. 뭐지? 요걸로 아까 못 갔던 곳에 들고 가면 되나 본데. 터지기 전에 갖고 올라가야 되나 봐요. 아이고, 망한 느낌인데. 일단 나가보죠. 이쪽인가? 오른쪽으로 갔어도 되겠네요.
아이고, 떨어질 뻔. 이제 몬스터들이 달라붙는 게 문제일 텐데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될것 같네요. 오, 비켜 자식아. 오, 터질 것 같은데. 아니야, 들어 이 자식아. 아니 왜 계속 놓치는 거지? 던졌다. 오씨, 터질 것 같은데. 들으라고. 거의 다 왔는데 터지나요? 아이고, 터졌다. 이런. 때리면 터지나? 안 터지네요. 아이고. 불화살은 터지겠죠. 아이고, 터졌습니다. 꼬마애가 들어가네요. 지금 둘째 날 밤이라 좀 아쉽긴 한데, 뭐지? 만화가 풀로 찼네? 레이싱인가요? 아이고, 부정 출발. 레이스인 것 같은데, 일단 빨리 출발해서 튕겼다. 오, 아이고, 점프대가 있는데 지나쳐갔네요.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만화가 많아서, 아이고, 항아리를 좀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할 텐데, 습관적으로 계속 항아리를 먹고 있습니다. 꼴찌인가요, 설마? 오, 점프! 1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, 좀 이미 밀려가지고,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1등은 실패했네요. 스타트가 빨라도 지니까 이게 그렇긴 한데, 괜찮습니다. 결국엔 피니쉬가 문제인 거니까. 아이고, 나무 두 대. 이게 대박이네요. 점프하라고 그냥 가죠. 추진력. 네, 이러면 2등도 안 되는데.
속도가 너무 빠르네요. 최단 거리. 오, 이겼나요? 아하, 이긴 것 같아요. 것 같은데 빈병이 하나 생겼습니다. 사금인가? 뭐 일단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나가고 이쪽 구역은 이제 봤으니까 고런 마을로 한번 가보자. 어, 이건 그냥 링크로 떨어지는 게 낫겠네. 아니야, 못 올라가나? 아이런, 미끄러지네요 계속. 실수했어요. 어, 저기 보물 상자가 있는데 떨어져. 마을을 한 번 더 가보고 있습니다. 뭐 또 쓸만한 걸 주려나. 입구 열려 있네요. 이건 뭐 불지피기는 귀찮아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고 할아버지 아이템 같은 거 주시나요? 다루 마..만가? 그냥 뭐 응원해주고 끝나는 건가? 화면이 엄청 작아졌네요. 어? 아, 마지막 날이 됐고요. 여긴 뭐 주는 거 없나? 아프겠다. 자, 그러면은 이동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 별장이 있었는데 별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거든요. 가면 벗고 대화를 해보죠. 응? 손님인가? 와루이네.
깨웠나봐요. 지금 마지막 날이라 장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럼 방법 중에 하나가 첫날로 돌아가서 다시 오는 방법인데 그럴 가치가 있나. 일단 클락타워로. 아니다,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. 예전 기억에는, 어? 여기는 잘못 왔네요. 그 목장 이벤트도 있었는데 문이 마지막 날 열렸었거든요. 가는 길이 좀 확실하진 않은데 늪지대 가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서 나가보면 확실하죠. 저기 오른쪽을 늘상 안 갔었는데 여기 아니구나. 여기는 그냥 게임장인 것 같고, 그 밑쪽이 아니면 어디지? 그냥 평원에 있는 거. 한 바퀴 돌아와 볼까요? 가기 전에 맵을 보니까 여기 안 갔던 입구가 있네요. 한번 들어가 보자. 팅클 아저씨가 있으니 불화살로 불 태워주자. 그냥 맵 살 거예요. 지도가 없으니 자기소개는 계속 하시네요. 루마니아 목장. 오카리나, 오카리나래. 바람의 지휘봉에서는 해석해주는데 300 몇 루피였던가? 거의 400 루피씩가. 여기 보험이가 있으니 켜줄게요. 이쪽 방향은 어디지? 여기가 목장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. 목장이 아니네요. 경주장 같은데 레이싱하러 나중에 오면 될 것 같네요. 여기가 들어왔던 곳이고, 이 아저씨가 아마 돌을 깼을 거예요. 여기가 목장이네요. 아마 이쪽에 에마인 에포나가 저기 있죠.
코론이 뛰어가고 있습니다. 이 앞에 꼬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멍하게 있는 마론이었나? 일단 이 안에도 들어가 보죠. 좀 이상한데 성인 모드인데 이 아가씨는 아무튼 왠지 여기 높이를 줄 것 같고 기억에는 둘째 날 밤인가? 외계인들이 와서 소를 훔쳐갔던 것 같아요. 나중에 퀘스트하러 오면 되니까 요걸 끝내야 아마 그 마루니의 우유인가 최고의 회복 아이템이 나왔던 것 같은데 노래가 아직 배우진 못해서 일단 요쪽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멍멍이들이 있네요. 이런 게 있었나? 부모의 상자 표시가 하나 있는데 어디지? 지붕에 있나요? 지붕 위에 보물 상자가 있긴 하네요. 일단 나가죠. 여기였던가? 병아리가 좀 빨리 크게 해주던 노래를 배웠었던 것 같은데 노래를 배우고 와서 여기서 마스크 가면을 얻었던 것 같아요. 병아리들이 전부 다 크면 줬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요쪽은 볼 일이 없겠네요. 일단 마을로 돌아가서 적응을 하고 첫날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고민이 칼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인데 그 말한 값어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159
그러고 보니까 폭탄 살 수 있나? 폭탄 파나요? 안 파는 게 폭탄 주신 분한테 가서 따져야 되겠네요. 좀 한 번에 할 걸. 레이싱만 하고 안 돌아갔더니 나중에 그 뭐지? 첫날 목장에 가려면은 폭탄을 사서 터트려야 되는데. 야야야야 위험하겠으니. 야야 어디가. 아무튼 마을에서 사가지고 들고 와야 되니까 저거를 사려면 인증서 같은 거. 아이고 미안. 받아야 될 거거든요. 그나저나 여기도 이렇게 어려웠었나. 까마귀 필요 없는데. 고로네 폭탄은.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. 보죠. 어, 대폭탄 받았네. 아, 이렇게 슬롯이 생기면 마을에서 팔겠네요. 이동할 게 아니라 그냥 첫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레이스부터 다시 하면 되겠네요.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